예뻐, 아이고 예뻐. 아이고, 치렁치렁 거추장스럽게 웬 한복이냐? 이렇게 또 한복으로 코디를 해야지 새해 분위기가 팍팍 나잖아요, 어머니. 어? 엄마나? 아이고, 월커니. 그래서 복구도 이렇게 새기가 한복으로 갈아입힌 거구나. 네, 맞습니다, 어머니. 누가 너를 말리겠냐. 얼른 들어와서 떡국 끓일 준비나 하셔. 아, 예. 근데 저, 잠깐만요, 아버님, 어머니. 네? 아이고, 이놈 출세했네.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고맙다. 그래, 윤재. 아이고, 아니지. 사랑이 소망이 엄마도 올해 복 많이 받고 순산해라. 네, 할머니. 그런 의미에서 제가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아, 큰절은 무슨? 아, 아니에요. 손주 며느리랑 또 증손주가 올리는 그 큰절 받으시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만수무강하세요. 자, 그럼 큰절 들어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올린 절은요, 저랑 또 뱃속에 있는 우리 사랑이 송망이가 올린 절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고마워. 저 그러니까 세뱃돈은 세배로 주셔야 돼요. 받으세요. 여보세요? 장인어른, 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네. 올 새해엔 자네도 더 건강하고 그 윤종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조만간 윤종이랑 다녀가라고. 누구야? 홍소방이 새해 인사 전화를 했네. 그 당신한테도 새해 인사 전해달래. 알았어. 새해가 오긴 왔는데 뭐랄까, 올 한 해는 나한테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썩 유쾌하지가 않네. 그 새해 아침부터 채수할게,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국한지 개나린지가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내 인생이 신나겠냐고. 어서 와. 아침부터 누구냐? 국화예요. 여보, 고소방. 예. 아침 먹고 빨리 나가. 아니, 왜요? 아이, 국한지 개날인지 왔잖아. 정초부터 자네 부엌일 시키는 거는 시어머니로서 권위가 안 서잖아. 그러니까 빨리 줘, 아침. 아, 네. 여기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그래. 아침부터 웬일이니? 새해 인사도 드리고 그 떡국도 얻어먹을 겸 겸사겸사 왔어요. 저 뭐 제가 도울 거 없어요? 아이고, 주인넘게 네가 돕기는 뭘 도와. 아이고, 거추장스러우니까 저리 가 있어. 좀 싱겁네. 가만 있어봐라. 여보게, 고소방. 네. 저기 소금이 어디 있지? 오른쪽 두 번째 사람에 있습니다. 알았네. 저기 후춧가루. 여보게, 고소방. 네. 저기 후춧가루는 어디 있지?
받쳐봐 주세요, 장모님. 왜? 평소에 하시던 대로 하세요, 장모님. 괜히 안 하시던 살림 하시느라고 새해 아침부터 고생하지 마시고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어때요? 떡국이 입맛에 맞아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어제 스튜디오 촬영은 잘 끝낸 거야? 예, 아버지. 나는 너희랑 같이 살 생각 전혀 없으니까 아파트 구해라 어서. 저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배우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왜 자꾸 나가라고 하세요, 어머니? 신년 벽두부터 얼굴 붉히지 말자, 서로 우리. 집 얻어, 어서. 정말 우리랑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야? 많이 불편하고 힘들 텐데. 아유, 아닙니다. 저 이렇게 식구들 많은 데서 사는 거 소원이었습니다. 진심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같이 살면 좋을 텐데. 아, 엄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정말. 그러게 말이야. 요즘 애들답지 않게 부모님 모시고 산다는데 기특하지도 않아? 전혀. 그럼 애들 아파트는 당신이 구해줘. 뭐야? 난 데리고 살고 싶은데 당신이 우기니까 당신 돈으로 구해주라고. 내가 돈이 어딨어? 아, 텔레비전이랑 신문에 하루가 멀다하게 인터뷰 기사가 나는 저명인사께서 웬 겸손의 말씀을. 또 비꼬는 거야, 지금? 나 분명히 말하는데 난 한 푼도 못 내놓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휴, 나 팔자. 요 모양 요 꼴로 또 한 해를 맞을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나 팔자 인생 왜 이렇게 꼬이는겨. 여보세요. 애미야, 떡국은 끓여 먹었니? 예, 먹었시 언니. 아, 오늘 같은 날엔 양복 좀 총각 하고 집에 내려와서 떡국도 먹고 형부들한테 인사도 시키면 얼마나 좋아. 아유, 정말 대충 사이즈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처녀 귀신으로 늙어 죽으면 죽었지 양복점 아저씨는 결혼 안 났는데 왜 이래, 정말. 끊어요. 그러나 신년 새해 인사 올립니다, 팔자씨. 어머머머머, 어머머. 아니, 아저씨는 어떻게 한복을 입으니까 10년은 더 팍싹 늙어 보여요? 아, 제가요, 원래 그 한복발보다는 이 양복발이 더 받긴 하죠. 저기, 팔자씨, 그 우리 기분도 꿀꿀한데 어디 고궁이라도 한번. 아유, 아유.